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민원과 복지 등 일반적인 사무 처리 공간을 벗어나 주민들이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동복지 허브화 정책. 이 사업의 바탕이 되는 주민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됩니다. 오늘은 첫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연희동 주민센터의 개장식. 기존의 다소 칙칙했던 모습은 말끔히 사라지고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특별히 투자를 해서 연희동의 동청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바꿨습니다. 주로 열린 공간, 그리고 주민이 와서 쉴수 있는 개방 공간, 그리고 쉽게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은 통합 민원과 복지 상담이 가능한 사무 처리 공간. 2층과 3층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2층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오픈 카페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와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마련됐습니다. 3층에는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과 주민들끼리 책을 공유할 수 있는 연희책방, 그리고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미래 창작소가 생겨 주민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좀더 우리가 친근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꾸미는 게주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했고,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미래 사회의 동아리, 그다음에 모임체 그런 걸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지원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앞으로 연희동 주민센터의 활용 사례를 수집해 지역 내 모든 주민센터의 개선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NN 뉴스 박준환입니다.